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미니게임은 쿠퍼의 해머를 피하는 게임인데 저렇게 쿠퍼가 지금 무시무시한 해머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겜겜은 오늘 데이드 선택했고 이렇게 뱅글뱅글 움직이면서 쿠퍼의 해머를 피해야 되는데 으악 무섭다. 아슬아슬 이렇게 이쪽 으악 깜짝이야. 데이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으악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번에 이쪽으로 쿠퍼의 뒤쪽에 있으면 좀 안전할 테니까 이렇게 잘 보고 피해서 이렇게 우와 다행히 게임이 끝났고 이번 게임의 결과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무시무시한 쿠파를 비해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지금 아래쪽에서 쿠파가 점점 따라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모두 준비하고 출발! 이렇게 겜겜은 데이지 선택했거든요. A버튼과 2번버튼을 열심히 눌러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와 무섭다! 우와 깜짝이야! 결국 데이지가 공격을 받고 모든 친구들 다 공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코인 모으기 대결이에요. 겜겜이 선택한 데이지랑 로젤리나가 같은 팀인데 이렇게 로젤리나가 아래쪽에서 받침을 받쳐주면 데이지가 열심히 으악 코인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로젤리나나 위쪽에 있는 키노피오의 발판을 밟아도 상관없고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점프 이번에 이쪽으로 가겠다. 피치가 가기 전에 모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서 으악 피치와 지금 서로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으악 어? 동점 어? 게임이 끝났는데 마지막에 아슬아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가시기 등을 피해라 해요. 지금 무시무시한 가시기 등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피하는 걸 못하게 겜겜이 선택한 데이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엔 이쪽 우와 지금 로젤리나랑 다른 친구들 탈락을 했고 이번엔 키노피오 이번엔 이쪽으로 키노피오가 탈락을 할 수 있게 계속 버튼을 눌러서 가시기둥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키노피오가 굉장히 잘 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친구들 이번 게임은 로젤리나 피치 키노피오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트를 타고 강 위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게임이에요. 겜겜은 데이지 선택을 했고 중간중간 나오는 장애물을 피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장애물을 잘 피해야지 중간에 만약에 부딪히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으악! 현재까지는 1등이라고 하니까 부딪히지 않게 침착하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다행히 데이지가 부딪히지 않았고 으악! 깜짝이야! 아슬아슬 부딪혔지만 괜찮아. 데이지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부딪히면 속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으악! 그래도 다행히 가장으로 도착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인트볼 배틀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물감이든 총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모두 3번씩 공격을 하면 되는데 으악! 얘기한 사이 데이지가 로젤리나에게 공격을 받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시 한번 로젤리나를 쫓아가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성공. 다시 로젤리나 뒤에서 으악! 공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지금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받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데이지 데이지는 벌써 아니 로젤리나는 탈락을 했고 이제 키노피오랑 피치가 있는데 피치에게 공격하는데 으악 게임이 끝났고 우와 데이지가 가장 적게 공격을 받아서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풍선불기 대결이에요. 앞쪽에 있는 풍선을 펌프를 이용해서 더 크게 부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너무 많이 불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멜론 모양의 풍선을 크게 부는 친구들 피치는 결국 욕심내다가 터졌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더 으악 다 끝났는데 과연 어떤 친구가 가장 크게 불었을지 로젤리나랑 데이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는 로젤리나가 조금 더 컸나봐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로젤리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곰시리를 피해라 해요. 지금 친구들이 구름을 타고 타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곰시리가 나오거든요. 구름을 먹으면
시간이 추가가 되고 곰실이를 먹고 곰실이에 부딪히면 시간을 뺏길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갬김은 데이지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서 구름을 먹은 데이지. 현재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우와, 곰실이 엄청 크다. 곰실을 잘 피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구름을 획득. 구름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실한테 안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름을 많이 많이 획득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많이 만드는 게 최고인데, 우와, 데이지가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데이지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10을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